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보시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개인은 1조 원을 넘게 팔고 나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외국인들의 8천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어제 장중 코스피의 최저치가 2,420선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2,460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어제 하루만 6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일 텐데 오늘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좀 시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요? 어제 장 막판에 현대차 실적 발표하면서 네. 시장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사실 현대차 실적이 좋을 거라고는 이미 네.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했었었고, 그런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크게 좀 화답을 한것 그렇죠.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시장이 계속 1월 달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일단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다음 주 FOMC가 있는데, 약간의 우려감들을 보다는 약간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아요. 이 새벽에 발표된 거, 보시면 GDP, 미국 GDP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좋게 나왔고, 또, 물론 이제 약간 보잉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내구재 주문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실업률도 좋고요.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FOMC 금리 결정 전까지는 약간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미국이 뭐 떨어지든 오르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다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상상 그 이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작년 6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약 16조 원 정도 주식을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보시면 누적으로 보면은 한 8천억 정도, 한 9천억, 1조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한 15조 정도가 매수가 들어온 건데, 그중에서 이번 1월 달에 매수가 들어온 것만 거의 6조 정도 됩니다. 순 매수가. 5거래일 동안 2조 넘게 그러니까요.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그 3일, 1월 그 2일 기준으로 6조 8천억 마이너스 였거든요. 누적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근데 이게 지금 9,500억으로 줄었으면 거의 6조 원 정도를 매수한 건 마찬가지라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반도체 쪽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0월, 11월, 12월은 약간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쪽에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 또 은행주들 매수가 처음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약간, 전체적인 그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본다. 종합주가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현재 상승 추세가 뭐, 최소 2,500에서 2,530포인트대까지는 다음 주 중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줄지, 뭐더 오를지 여부는 또그 수요일, 목요일 이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2,500선에서 2,530선이라면 어제 올랐던 게딱두번 정도 오르면은 그쵸. 사실은 끝나는 상승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 살짝 쉬어갈까요? 저는 제가 그전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일정한 지수 때 오면은 일단 현금화 하자라고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확인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상단이 뭐 2,800, 2,900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하락하고 또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횡보하다가 하락을 하거나, 오르더라도 바닥가에서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확인하고, 혹은 주식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뭐 주식을 샀다가 내일 당장 팔지언정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현금 비중이 많다라면
아직까지도 좀 좋은 종목이 많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는 주식을 그래도 좀 일정량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 사실 시장이 올랐던 것은 현대차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자체가 5% 이상 올랐고 LG엔솔도 어제 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형주가 오르면 사실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좋았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장전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고 예상보다도 괜찮았고 사실 테슬라는 워낙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았고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았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 매수 들어온 거 보니까는 기관이 좀 현대차를 샀더라고요. 네. 외국인은 기아 쪽을 좀 샀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부품주를 사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자동차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적 엄청 좋았죠. 한 거의 3조 조금 못 되게끔 영업이익 전망치가 있었는데 뭐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으니까요. 현대차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47% 늘어난 연간으로 9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 3분기 때 세타 엔진 이거 충당금을 만약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1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제네시스라든지 SUV 관련해서 고부가치 차량의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고요. 미국 IRA 법안 관련해서도 아예 어저께 그 대응 잘 하고 있다. 우리는 뭐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뭐 공장 빨리 지으려 하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척되고 있고 또 뭐 리스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부분들도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 어저께 기아에 좀 더 매수를 했지만 현대차도 꽤 많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외국인들 우호적인 수급이 나온다라면 현대차는 다시 한번 20만 원대, 그러니까 작년 9월, 10월 고점 언저리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 이어진다라면 부품사들이 같이 좀 흘러내렸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현 이화라든지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들, 먼저 주가가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성 하이텍 같은 기업, 이런 작은 기업들도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주 안에서는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을까요? 뭐 만약 부품주를 보신다라면 저는 뭐 서현 이화 같은 경우 나쁘지 않다 보고 있어요. 뭐 8,000원, 8,800원 정도 있는데 충분히 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 중소형주가 부담된다라면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주 짚고 왔고 반도체 주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자체를 보고 반도체 주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 버텀업에 대한 기대감은 네. 나오곤 있는데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안 좋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CEO들의 발언인데 2023년에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ASML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실적 정말 좋을 것이다라는 네. CEO의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문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문 취소하면은 또 그 고객사들이 그쵸. 다음번으로 밀리기 때문에 밀리죠. 우리는 2023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가장 좀 감을 못 잡겠는 게 반도체예요. 어떻게 그쵸. 보시나요? 뭐 ASML은 뭐 갑 중에 갑이기 때문에 뭐 그 크게 뭐 무시할 필요는 그러니까 크게 뭐 너무 거기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좀 설왕설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금리가 이제 못 오를 것이고 또 연말에 기대 심리든 뭐든 하락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은 성장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로봇,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 단순하게 그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만 형성된다면 반도체 업황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챗GPT 관련해서 OpenAI 관련해서 어떤 시장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었고 또 로봇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았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사피어 레피지 관련돼서의 새로운 칩 출시도 있었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좀 잘 어우러진다라면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제가 재개가 되고 산업생산이 재개가 되는 부분들이 또 IT 반도체 부품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중소형 반도체 주들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급등은 아니었지만 상승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꿋꿋하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몇몇 기업들은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당장 뭐 급등세가 나온 종목군들을 매수하기 좀 부담된다라면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초입에 있는 기업들, 뭐 에로티베트쿰 같은 경우, 그리고 파크 시스템, 그리고 영창 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새로운 좀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분기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3%, 5%씩 뭐 2, 3%씩 뭐 며칠 연속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이들 기업들은 순환매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격 의료 업종도 짚고 갈 텐데 원격 의료 쪽도 최근에 좀 주가의 변동성이 꽤 컸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정부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원격 진료 시장에 대해서 좀 개방을 하려고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전화로 원격 진료를 좀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증상인데 코로나인가요 아닌가요? 뭐 그러면은 병원 의사가 그 들어보고서는 코로나인 것 같으니까 뭐 선별 진료소 가봐라 아니면 뭐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병원을 내방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초기에 시행됐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격 진료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좀 느꼈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법적으로 좀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30년 동안 수건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개방된다 부분적으로 개방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원래 이 원격 진료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가장 선도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을 필두로 해가지고 관련된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2026년에는 207조 원 정도로 원격 의료 진료 시장을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원격 진료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업들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분위기 자체가만 형성이 된다라면 더 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인성정보라든지 뭐 유비케어 뭐 이런 기업들도 계속 꾸준히 좀 추적을 해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해 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 자체에 대해서 좀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 안에서는 뭐 로봇주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로봇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이렇게까지 오른다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또 실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뭐 한 달 사이에 제일 많이 오른 게 AI하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만 한 4천 원하던 게 9만 원대까지 올라왔었고 뭐 셀바스 AI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보시면 뭐 또 한 100% 이상 주가가 올라왔죠. 뭐 저는 관련된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보고 있어요. 관련돼서의 어떤 흐름들은 뭐 로봇 같은 경우 이미 작년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고 약간 쉬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조적 성장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AI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바둑 시합이 3월달이었어요. 2016년 3월달. 그러니까 만 7년이 거의 다 돼가는 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정말 AI 시장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접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앞으로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은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1차 조정이 어떻게 나온 거죠. 몇몇 기업들은 뭐 거의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주도주 색깔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AI 로봇이라고 해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접목이 돼가지고 예에서 뭐 AI라면 금융 서비스라든지 헬스케어 서비스 쪽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또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원격 진료도 비슷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 실제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최소 뭐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뭐 한두 달 정도 행보세가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중립적인 시각, 하지만 항상 그 파생되는 산업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좀 조정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